자, 여기 보시면 2021년 가지산이죠. 2021년에 등반을 하면 가지산 이렇게 은화를 줍니다.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이렇게 해서 뒷면에 한번 보시죠. 야, 울죽은 한국 조폐공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거겠죠? 야,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거. 뭐고, 더 왔네? 야, 그거 아니야? 메달, 메달. 야, 저희가, 영남알프스 구봉. 작년 11월 초에 저희가 완등을 했거든요. 지금 메달이 왔습니다. 한번 개봉 박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뜯으실 때 조심해서 뜯어야 됩니다. 안에 상장이 있거든요. 이 잘못하면 찢어지겠습니다. 짜잔. 야, 멋진데요? 그죠? 자, 메달 한번 뜯어볼게요. 야,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야, 진짜 은메달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꺼낼 수는 없는가 보네요, 그죠? 오, 꺼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군요, 이거. 맞죠?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작년 2021년 11월 초에 영남 알프스 구봉을 인증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말이죠. 근데 이렇게 7개월 만에 이렇게 메달이 왔습니다. 제가 메달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메달 앞면에는 이렇게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2021년 가지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뒷면에는 이렇게 가지산의 자랑, 철쭉꽃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철쭉군락지라고 적어놨고, 울죽은 한국조폐공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한국조폐공사에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서라고 되어 있고, 성명은 자기 자필로 이렇게 적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인증번호까지. 그리고 귀하는 영남알프스 구봉을 완등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영남알프스 통합인증센터 직인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제 사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산, 관월산, 신불산.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잘 나왔죠? 이 정도면. 카톡으로 보낸 사진 그대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프린트로 뽑아서 이렇게 풀로 붙인 것 같아요. 여기. 풀로 붙인 자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뒷면. 예, 뒷면은, 가지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산 쌀바위, 그리고 철쭉군락지, 그리고 보증서. 예. 분명, 2021년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 기념 메달 가지산. 순도는 은이 99.9% 들은 거 맞죠? 예, 99.9라고 적혀 있네요. 무게는 31.1g. 지름은 40mm. 예, 상태는 UNC. UNC가 뭐냐면 메달 안에 이렇게, 세밀한 작업들 있죠? 요게 준급입니다. 최고 높은 등급은 아닌 것 같고, UNC는 중급입니다, 중급. 그리고 뭐 이렇게 한국조폐공사장 직인도 찍혀 있고, 이 제품은 한국조폐공사의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제조되었으며 그 품질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품 및 보증서가 훼손된 경우 품질 보증이 제한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 기분 좋은데요. 한 7개월 만에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메달 상태가, 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제손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얼마 탄지. 이렇게.
우리 저희 500원짜리 동전 있죠? 자, 500원짜리 동전. 이만하거든요. 제법 크죠? 500원짜리 동전 한 거의 한 4~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예. 야, 메달 멋집니다. 이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전에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멋집니다. 최고. 영남 알프스 완등 인증서. 그리고 메달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